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룡입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읽는 명심보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선편 두 번째 장으로 장자왈 일일불염선 제악개자기라는 문장으로 장자가 말하기를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악들이 모두 스스로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그러는데, 장자는 춘추 전국시대 송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노자와 함께 도가 사상의 제자백가 사상가로서 무위자연, 사람의 힘으로 이리적인 건 모두 배격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이 다잘 돌아갈 것이다. 무위자연을 주장했던 도가의 학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문장은 장자의 책에는 나오지 않는 문장으로 명심보감을 지은 사람이 어디에서 이 말을 가져왔나 의문이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일일불염선 하면 이렇게 묶어서 하루라도, 하루라도 그래서 시간 부사절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불염선, 염을 서술어로, 선을 목적어로, 선을, 염은 생각하다.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뭐 한다면, 으로 하면, 가정으로 이해를 하고, 뒷부분이 결론 부분으로, 제악, 여기는 제로 읽습니다. 제, 모든. 모든 악이, 그래서 악을 꾸며주는 관용적 용법으로 모든 악이, 개는 모두. 그래서 앞에 문장을 다시 받는 대명사. 주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요 앞에 모든 악을 주어로 보고, 요 부분은 그냥 부사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다시 받는 모두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모든 악들 모두 스스로 일어난다. 그래서 제약해 자기하면 일어나다. 자는 스스로 저절로. 그래서 자자가 실제로는 목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목적어 자기 자신을 하는 부분은 자 플러스 타동사.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적어가 여기 뒤에 오는데, 스스로 자는 항상 타동사 앞으로 온다. 자살. 누구를 죽이긴 죽이는데, 자기를 죽이다. 자책. 누구를 책망하기는 책망하는데 자기를 책망한다. 그래서 목적어지만 앞으로 오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하는 부분은 자 플러스 자동사.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말해서 지금 같이 일어나다. 스스로 그냥 자기 자신이 일어난다. 자동사기 때문에 이 앞에 오는 자는 그냥 스스로 저절로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모든 악들이,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일어난다. 그래서 보면 장자는 원래 도가사상가인데, 이 내용을 보면 유가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 문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아의 첫 번째로는 맹자. 맹자가 인간의 본성은 성선설, 모두 착하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본래 착하나 그 본성인 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부단히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외부적인 악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성선설로도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순자의 성악설로 보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양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보더라도 하루라도 수양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스스로 일어난다. 그래서 어느 학설로 보더라도 이 문장의 본뜻은 신독. 홀로 있을 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서, 그래서 신하면 항상 삼가하고 조심하라 하는 뜻으로, 신독과 같은 뜻으로,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들이 스스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육아의 말과 비슷한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자왈 일일 불염선 이면 제약이 계작인이라라고 현토를 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는 음성으로 두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자왈 일일 불염선이면 제알기 계작이니라. 장자왈 일일 불염선이면 제알기 계작이니라. 네, 그러면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세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자왈 일일 불염선이면 제알기 계작이니라. 장자왈 일일 불염선이면 제알기 계작이니라. 장자왈 일일 불염선이면 제알기 계작이니라. 예, 오늘도 마음으로 읽는 명심보감 공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